우리가 오랫동안 했던 일곱 교회에 대해서 좀 오늘 이제 다시 또 2장, 3장에 걸쳐서 우리가 나눌 텐데요. 오늘 나누면서 보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나 바라보는 각도는 저희들 일곱 교회만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볼 때와는 조금 다른 시각입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디올로지컬하게 좀 신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단어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묵상을 했고 또 전체를 요약하는 것도 좀그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요약을 했기 때문에 그각 교회의 제목을 붙이는 것도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나레이티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또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어떠한 내용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거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나레이티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직접적으로 전하려고 하시는가, 그게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지만 줄거리에 좀더 초점을 주고 이제 묵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2장 중에 우리가 가능하면 에베소 교회하고 스모나 교회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를 다 하려고 했는데 전체 다 하기에는 또 지난주처럼 너무 급하게 나가게 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한번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걸 지금 거의 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입니다. 2장 1절입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이에 나오는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줄을 좀 쳐놓으세요.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입니다. 자, 일곱 별은 무엇입니까? 1장에 보면 일곱 별은 메신저이죠. 메신저. 그러니까 각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바로 일곱 별이라고 분명히 1장 2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곱 금촛대는 교회다. 일곱 교회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이의 정체성으로 삼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메신저예요. 메신저. 지금 메신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즉 교회와 함께 하신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교회의 근본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와 늘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장 기초적인 의미를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로 삼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았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 새로운 소식, 구원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 새로운 개념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일곱 별입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에 관한 메시지죠. 그 메시지로 인해서 무엇이 생겨났냐면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이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를 말씀하신 이로 한 이유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가장 먼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자, 일곱 별 옆에다가 마태복음 4장 17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일곱 별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전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전한 메시지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서, 물론 그전에는 세례 요한이 전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었죠. 천국이 임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일곱 별 메신저를 통해서 이 땅에 전해진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아가던 모습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서 그 메시지를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삶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 단어들을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노악한 자들이 농락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을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몇 가지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2장 2절에 있습니다. 행위. 그리고 두 번째는 수고,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뒤에 나오는 2절의 후반부와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행위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다 1을 해놓으세요. 행위의 1번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 두 번째 행위는 무엇인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한 것입니다. 성도라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라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도들의 요소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바로 행위에 관한 내용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에 관한 얘기가 뒤에 이어서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견딘 것. 3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이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인내를 설명한 것이죠. 인내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각종의 어떤 그 핍박과 박해를 이겨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수고는 뒤에 나와 있는 3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으르지 아니한 것.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2절 후반부와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일곱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칭찬의 내용으로 이러한 세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성도들의 칭찬으로 이야기하셨을까요? 첫 번째 주제로. 이것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가 해야 될 일, 즉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뚜렷한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생겨나야 할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세상적인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아니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라면 결코 악한 자들의 행위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중요한 세 가지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표지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것을 계시록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도 성도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성도라면, 성도가 되었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몇 가지인지 한번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몇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우리가 이 구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동일한 성경 구절을 읽는데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과 제가 방금 드린 질문처럼, 아, 성도들이 지금, 아, 11장까지는 닥트린에 관한 이야기고 12장부터 성도들에 관한 첫 번째 내용인데,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아, 여기에서 성도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성도가 아니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아, 그것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르게 보입니다.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 두 가지입니까? 무엇과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무엇과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이 변화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변화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변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첫 번째가 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몸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몸이 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우리가 신앙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 변화를 많이 생각, 당연하죠. 내용 자체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바울 사도가 두 가지 측면에서 성도는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몸이 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이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몸이 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되기 전에는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으로 살아갔던 삶인데, 성도가 되고 나서는 그 몸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과 같은 몸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성도가 아니었을 때와 성도일 때내 몸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도로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몸이 키가 뭐 170이었던 키가 180을 바뀌는 게 아니죠. 몸이 육신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개념이 바뀐다는 것이. 우리는 똑같아요, 사실 보면. 몸은 우리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몸이에요. 그전에는 죄인의 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존재구나. 그리고 나에게 산 제물로, 그 삶이, 너의 삶이 이제는, 너의 삶이 내게 산 제물로 바쳐질 정도로 너희는 이제는 깨끗함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계속 견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과 언약이 있는 그런 성도의 몸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 살았던 우리 몸을 막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아무 곳에나 내던졌던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권면하는 말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 방법이 예전과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결단하고, 또 성도로서의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에 각 개인마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어떠한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이제는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삶.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또 세상의 기준대로, 물질을 쫓기도 하고, 명예를 쫓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어떤 뭐좀 자랑거리가 될수 있는 그러한 것을 쫓아서 살아갔던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성도라면 당연히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고 아니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등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우리가 몸을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리는 수준으로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되면 일어나는 성도에 나타나는 그 생활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입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사도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성도의 표지로 한 구절로 표현한 아주 어떻게 보면 신약성경에서 가장 성도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세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지금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같은 이야기죠. 행위는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믿음의 역사이죠. 수고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 수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수고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이고 인내는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핍박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요한 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성도의 표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칭찬의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거듭난 생활의 모습이에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잘 안 되죠.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단번에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는 이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또 때로는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제는 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목양하시는, 피딩해 주시는, 셰퍼딩한다고 그러죠. 돌보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걸어가시는, 함께 걸어가, 워크예요. 여기서 걷는다고 하는 것은 저리로 간다라고 하는 고의 의미가 아니에요. 걷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책한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바로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워크. 워크라고 하는 것은 혼자 걷는 것입니까? 누구와 같이 걷습니까? 바로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사회를 거니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일당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할 수 있도록 늘 돌보아 주시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 8장 34절에 있습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부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이 간구하시는 내용은 무엇을 간구하실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를 간구하실까요? 뭐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간구하실까요? 물론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하시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의 주된 세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인내가 멈추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계속 잘 정진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서 분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성도라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도 당연히 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성화의 삶을 견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옆에다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견인이라고 좀 적어놔 주세요. 견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촛대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성도의 세 가지 표지, 바로 행위와 수고와 인내인데 이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분명히 칭찬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어지는 내용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 너희가 이런 세 가지 성도의 표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책망할 게 있어. 너희가 잘하고 있는데. 그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페이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뭐 물건을 버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냥 놓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버스가 왔는데 내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지금까지 그 전에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던 것을 지금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강물에 낙엽을 흘려보내듯이 흘려보낸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아피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랑이 그러면 남아있겠습니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남아있지 않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접속사라고 그랬죠. 2장 4절 앞에 그러나, 그러나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 행위 잘하는 칭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열심히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고 악한 자를 행위를 이렇게 따라가지 아니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수고하고 또 이렇게 핍박을 잘 견뎌내는 것들이 처음에는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점점 더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이 생활 속에 실천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바로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랑은 두 가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열심히 잘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들이 아니라 그냥 율법적으로, 아 이렇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형식적인 규범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것을 책망,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이 빠지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어디 봉사 나가고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도 있지만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 그냥 마지 못해서 형식상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뭐 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들이 간혹이 아니라 모든 행위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처럼 그냥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고린도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행위예요. 이 사랑이 없는 행위와 사랑이 없는 수고와 사랑이 없는 인내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저변에 그 밑바탕에 사랑이 깔려있지 않으면 사랑이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다시 표현하면 쓸데없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를 한 것에 대해서 아,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참 많은 상급을 받겠구나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는데 그것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모티베이션, 복음이 일어나게 된 첫 번째 동기가 무엇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존재가 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왜 구원자로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이 그것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지 않는 어떠한 행위는 그냥 무익한 것이에요. 유익하지 못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긍휼하심과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는가? 그거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에 그것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야.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너희가 처음에 감동해서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실천했던 모든 사랑의 행위와 이런 사랑의 수고와 인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너희가 그러한 행위로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촛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교회입니다. 그럼 바꿔서 다시 읽습니다. 내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옮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너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사랑하고 또 행위를 나타내고 수고하고 인내를 나타내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면서 열심히 행위를 행동을 하고 수고하고 사랑을 막 이렇게 막 행위를 하고 인내해요.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자선 봉사 단체, 세상적인 그냥 그런 클럽이죠. 그냥 친목 단체예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비유로 촛대를 옮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집에 있는 촛대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기는 줄 알아요. 자꾸 이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이제부터는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한 발 더 나가면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교회가 아닌 자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존재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이 빠지면 안 된다고요? 처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기본적인 동기가 빠지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그럴 가능성도 우리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 개연성도 있다. 물론 우리 장로교 신앙은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면 이런 말씀조차 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자칫 사랑을 잃어버린 달지라도 이 에베소의 말씀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지금 유도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아 제발 좀 정신 차려라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만약 끝까지
끝까지 내 앞에 오는 그날까지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가 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백보좌 심판 앞에서 내가 너희의 정인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장 6절의 내용에 보면 자, 지금까지는 성도들이 하고 있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사랑으로 잘 이루어지다가 사랑이 빠져버린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니골라당과 같은 이러한 이단적인 요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6절에 나오는 얘기는 오직 니게,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수 있는 칭찬의 내용 중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 교회의 진짜 칭찬은 요거 하나입니다. 앞에 있는 건 초기에 잘했지만 지금 사랑이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고 칭찬의 내용은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니골라당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에 좀 끼어 있긴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적용하고 말씀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빠져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동기가 조금 불순하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아니고 내가 뭐 교회 안에서 잘 보여서 뭐 장로로 뭐 피택이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들이 내가 하는 행위에 자꾸 결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주된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니골라당의 행위는 나중에 또 뒤에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는 바로 세상 풍조에 타협하는 행위로 계략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에베소교회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 하필이면 에베소 교회, 일곱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에 주는 약속의 말씀이 왜 하필이면 생명나무의 열매에 관한 것일까? 대한 사랑을 하는 것이 기본이니까. 예, 기본이니까. 당연하겠죠. 이기는 자들에게는 다 칭찬해 주시는 일곱 가지가 나오는데 일곱 교회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한 이 이유는 성경에 정답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사람 인간이 타락함으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 창조하신 이후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즉 에덴 동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가나안 땅이죠. 천국이죠. 거기에서 쫓아내면서 하셨던 취하셨던 첫 번째 조치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천국에서 갈로 밖으로 천국에서 내보내서 하셨던 그 조치를 이제는 다시 안으로 에덴 동산 안으로 천국으로 들여오게 하는 첫 번째 조치를 하려면 첫 번째 취했던 조치를 풀어야 되겠죠.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겠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칼로 막았기 때문에 사자를 생각해서 그것을 가장 먼저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생명나무와 연관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어디에 있는 생명나무예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바로 이 생명나무는 무엇이었냐면 불칼을 두어서 지키고 계셨던, 지키게 하셨던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바로 낙원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불칼로 지키게 했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접근을 못하게 막아놓았던 것을 이제 첫 번째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의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첫 번째 취하였던 조치를 회복시키시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
바로 이것을 주어 먹게 하겠다. 예전에는 못 먹게 했던 것을 이제는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면 복음의 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원천이 되셨고 교회의 원천이 되셨고 성도와 교회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성화의 삶을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변화된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고 또 성도라면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사랑을 밑바탕으로 산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라고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을 수 없게 되었던 생명나무를 이제는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에베소 교회 1절부터 7절까지의 제목을 복음의 결과가 드러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복음의 결과가 드러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성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초점에서 전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의 결과가 드러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일곱 별의 메시지의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에스카토스, 종말론적 의미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하시다는 의미죠. 영원하시다는 의미이지만 또 2장 8절에 보면 이어지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가 무엇으로 연결되냐 하면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그렇게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이렇게 지금 구절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라고 하는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이어지는 문장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관계 대명사, 영어로 말하면 후라고 하는 앞에 나오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헬라어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의 원래 표현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후,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와 영원성, 영생과의 이것을 두 가지를 지금 조합해 놓은 것입니다. 좀 결국은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영원하신 존재이지만 한 번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의 근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단초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본적인 결과는 죄사함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죠. 창세기에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에게. 그런데 이 사망을 우리는 사망으로 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음을 이긴 존재가 되죠. 사망을 이긴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나오는 복음의 진리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사망을 이기시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도들도 사망을 이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죽음에게 사망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음의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비록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영과 육신이 나누어지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이미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신은 헐구로 돌아갈지언정 우리의 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해서 육신과 다시 결합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존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모양이 육신에서 영으로 바뀔 뿐이지 다시 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뿐이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비잉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죽음을 이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부각시키는 메시지가 스머나 교회입니다. 사망을 이긴 존재, 사망으로부터 더 이상 사망에 더 이상 종로를 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죽음을 이미 내가 죽음을 아직 맞이하지 않았지만 이미 죽음을 이긴 존재예요. 이긴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2장 9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서 환난과 궁핍은 신앙적인 핍박을 말하죠. 물론 이런 신앙적인 핍박으로 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궁핍한 상황이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만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순교에 이를 정도의 그러한 핍박과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값진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부요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9절도 잘 보세요.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와 유대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유대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도와 유대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우리 스더스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섬기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가 있을 때 그 포로로 정착하고 있던 지역의 많은 현지인들이 유대인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유대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들을 유대인이라 불렀습니다. 주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성도로 표현이 됩니다. 이 성도에는 유대인 성도도 포함되겠죠. 그냥 포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지금 9절에는 유대인과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핍박을 이 땅에서 이생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존재이지만 영생을 소유한 부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갖다가 로마 법정에 고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성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로마 법정에다 고발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들이다. 즉 성도들을 고발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2장 9절에서 성도들을 지금 계속 로마 법정에 고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사탄이다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탄의 모임이다. 바로 회당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유대인과 성도들에 관한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을 이긴 자. 자, 2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당할 거라고는 죽음밖에 없거든요. 그 죽음은 벌써 이긴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망을 이긴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죽을지언정 믿음을 버리지 말고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권면의 말씀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줍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자, 사망을 이긴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대조적으로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로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스머나 교회에 약속의 말씀을 특별히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고 한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사망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망을 이긴 존재, 죽음을 이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관되는 말씀으로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무엇합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즉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사망을 이긴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되었죠. 자, 로마서 6장 11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죄를 이긴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자예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핍박에 의해서 죽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존재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있게 될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와, 두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의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죽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일이 일어났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면 거기에는 사탄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탄과 마귀와 모든 귀신들도 불못에 다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꺼내서 결국은 불못에 다 던져지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탄이 에덴 동산에처럼 뱀이 이렇게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존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런 타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앞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한번 구원받은 존재들은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가 부활했을 때 그 이후로 다시 너희는 이러한 현상을, 이러한 죄에 다시 속박이 되는 그러한 일, 죽음의 종로를 타는 그러한 삶이 다시는 전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인류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만 남아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 제목은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는 영생을 소유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는 영생을 소유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고 또 우리는 죽음을 이긴 존재로서 영생을 소유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닥치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